안녕하십니까.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깔끔한 주택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 정보 간단하게 확인하신 후에 영상 보시면서 물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 타경 11만 1806, 토지는 79.62평, 건물은 67.86평인데 실제 주택 면적은 56.28평으로 1층과 2층 거의 면적이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면적은 있는 주택입니다. 2016년 사용 승인이고 현재 감정가가 6억 527만 5,360원, 현재 2차 최저가입니다. 4억 2,369만 3천원을 잡혀 있고 저도 실제 처음에 이 물건을 봤을 때는 4억 원대면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주택 현황도 괜찮아 보여서 이 정도 금액은 괜찮다고 보여졌는데 실제로는 한번 분석을 해보니 입찰은 3차 최저매 각각 2억 9,600만원에서 입찰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물건이라 보여집니다. 그럼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 인근으로는 비슷한 규모의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 오늘 물건의 후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쪽 방향이라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쪽이고 하니 이렇게 건물 뒤편으로는 이끼도 끼어져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주택 옆면을 확인해 보시면 옆면을 보시면 바로 여기와 그리고 여기 문이 두 곳이 나져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인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가 보일러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들어오는 도심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은 전면 쪽은 징크 판넬 마감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후면과 옆면 그리고 1층 전면 같은 경우에는 스타코 마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쪽 마당 공간도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택 전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층 거실 창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가 2층 거실 통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1층에서는 마당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구조의 주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상으로는 주차가 한 대 가능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옆쪽으로 여기 잔디가 심어져 있죠. 잔디 공간에도 충분히 차 한 대는 주차가 가능한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인근으로 아무래도 이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다 보니 주차 공간은 어느 정도 길목에 될 수 있는 주차가 가능한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거실에서 바로 마당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조경도 어느 정도 되어진 그네까지 배치가 된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앞쪽으로 주택이 또 있기 때문에 1층이나 2층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망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 주택과 경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전체적인 입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 대구광역시 금호지구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칠곡 지역과 경계를 맞닿고 있는 대구에서도 외곽 지역의 입지라 보시면 되겠고 대구 본도심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실거주 대도시 인근으로 거주를 하시기에는 괜찮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주변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금호지구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뒤쪽으로 해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여기가 상가주택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은 여기 단독주택 부지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인근으로 해서 토지 시세는 한 300만원 가까이 되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물건도 실제 15년도에 1억 8천만원에 토지 거래가 이루어진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쪽으로 해서 286, 279, 289 이런 식으로 300만원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는 토지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은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 타경 11만 1806, 소지지 대구 북구 사수동 888번지입니다. 물건 종별 주택 토지 면적 79.62평, 건물 면적 67.86평이고 주택 실면적은 한 55평 가량 됩니다. 감정가는 6억 500만원 가량, 최저가는 현재 70%, 4억 2,369만 3천으로 잡혀 있고 보증금은 10%가 있습니다. 2차 매각 기일은 8월 31일이고
것이고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이번 물건 3차 9월 26일 기일을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79.62평, 감정가가 3억 5천가량 잡혀있는데 당금액으로는 440만원가량 됩니다. 시세보다는 확실히 높은 금액으로 감정가가 잡혀있고 현재 70% 2억 4,500만원의 금액에 당금액은 307만원. 지금 현재 2차 금액도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3차 기준 49%입니다. 1억 7,150만원가량의 토지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고 당금액은 215만원, 시세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3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이 2016년 1월 28일로 잡혀있고 그리고 건물의 감정가 자체가 여기 실제 1층, 2층 2억 1,200만원에 잡혀있고 제시 외로에서 주택, 테라스 뭐 이런 부분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동과 제시 외 물건을 금액을 합치면 2억 5,4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당금액은 379만원, 현재 2차 최저가 70% 기준 1억 7,700만원 가량 되고 당금액은 265만원. 제가 말씀드리는 3차 49% 금액은 1억 2,500만원, 당금액으로는 185만원으로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한 분 나와 계시고 2층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1억 3,000만원인데 실제 전입이나 확정, 배당 신청을 하셨지만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이라 보시면 되겠고 1층에는 소유자가, 2층에는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현황의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현황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은 감정가 6억 5천은 상당히 높게 잡힌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최저가 4억 2,369만 3천원은 실제 중개 매물로 나와도 조금 높은 금액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의 반값 금액인 9월 26일 2억 9,650만원 가량에서 입찰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은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구광역시 단독주택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